이재명 대표의 공천 컷오프를 보면 자기의 당권 잠재적 경쟁자를 숙청하듯이 쳐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. 그리고 그걸 감추려고 하지도 않고요. 이재명 대표는 자기 당권을 이용해서 잠재적 경쟁자인 임종석을 무리하게 찍어내고 있고요. 저는 제 당권을 이용해서 개항의 원희룡을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있습니다. 누가 국민을 위해서 절실하게 이기고 싶어 하는지 국민들께서 보시고 알아보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안민석 의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보시기에도 거짓말이나 거친 언행 이런 모든 면에서 자기의 진짜 경쟁자는 안민석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닐까요? 그러니까 역시 경쟁자로서 쳐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민주당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?